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백합과 식물로 흰머리와 중금속 제거작용이 뛰어난 삼부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부추는 참삼부추와 민마늘 산염부추 자연초 등으로 불리우며 500m 내외 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꽃은 9-10월의 긴 줄기 끝에서 붉은 자주색 꽃이 둥근 공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면서 피고 결실기는 10월입니다. 또한 여러 포기가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게 되고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기분 좋은 마늘향이 나서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산에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러 갈 때 삼부추를 발견하면 날로 씹어 먹으면서 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일반 부추처럼 무쳐 먹어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거나 잡채 양념장 및 부침개에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식물체 전체는 파와 비슷한 매운맛과 마늘 냄새가 나고 짜고 은은하며 약성은 평하거나 따뜻합니다. 민간에서는 삼부추를 자연초라 하여 갑상선 질환의 특효약으로 물을 부어 달여 먹기도 하고 조혈작용이 있어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백합과 식물들은 대체로 이런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부추는 실험에서 티로시나 아제 저해하 활성도를 최고 30% 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근의 멜라닌 세포에는 타이로시나 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보통 40-50대에 접어들면 멜라닌 색소가 사라지게 되어 흰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 이 시기대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유전적 원인에 따라서는 20대나 30대 초반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색은 모근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 의해 결정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색소가 부족해 선천적 흰머리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아연이나 철분이 부족한 영양결핍으로 흰머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심상성 백반이 머리에 생기면 흰머리가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면서 모근혈관을 수축해 흰머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약초나 음식을 먹게 되면 흰머리를 막을 수가 있고 노화 진행 속도를 빠르게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밝힌 삼부추 추출 성분은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티로시나 아제 저해하 활성을 최고 3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부를 밝게 하는 화장용 미백 소재로 유효하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해서 삼부추를 꾸준히 달여 먹으면 흰머리와 피부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삼부추의 다양한 효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적혈구의 파괴율을 낮출 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비 과잉 상태에 이르면 적혈구가 파괴가 되는데 삼부추나 마늘을 섭취하면 적혈구를 파괴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삼부추는 항아알리신과 유황화합물이 강해서 묵은 피를 배출하고 혈액순환 부정과 어혈제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유황화합물은 중금속의 독성을 제거해서 유독물질인 수은과 주석비소 카드뮴 등을 제거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화알리신은 삼부추 외에도 마늘과 양파, 대파에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때는 가루를 내거나 환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삼부추의 임상보고에서는 건의작용이 있으므로 위장기능이 허약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력도 떨어지는 증상에 잉어를 넣고 함께 끓여 복용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는 노인이나 허약체질인에게 더욱 좋은 반응을 보였고 콩팥 기능을 항진시킴으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자주 보는 사람에게 유효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장 이상과 전립성 기능이 매우 좋지 못해 소변을 보기 몹시 어렵거나 잔변감이 남는 경우에 야간 빈뇨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추는 마늘과 비슷한 강장에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심장 통증을 완화시키며 복부냉증을 개선하는 강장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장애와 양기허약 증후군 치료에 좋고 정액량이 줄어들 때 삼부추로 죽을 쏘아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삼부추는 가을에 인경과 모든 전초를 사용할 수가 있고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말리거나 혹은 생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5g을 물 700ml를 붓고 대추 3개 정도 넣고 물에 달여 응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야생에 자생하는 삼부추는 개체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존의리에 뿌리는 캐지 않는 게 좋고 지상부만 잘라서 쓰시길 바랍니다. 삼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 열이 많이 나거나 땀이 많은 사람은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열을 내는 소고기와 양고기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